사냥하는 대표적인 그림 한번 봐볼까요? 네. 우리 여러 번 봤다, 저거. 여러 번 봤죠? 네. 네. 자, 저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귀를 보면서 잖아요, 이렇게. 예. 파르트 잖아요. 파르트 잖아요. 연습하는 중에, 저희 연습하는 중에 그린 거다라는. 오. 기마민족으로서 말 타는 가춤새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세 도구가 있어요. 말을 조절해야 돼요. 고삐? 고삐가 연결되는 제갈을 먼저 해야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사람이 말 위에 올라가니까 발굽 있죠? 네. 금방 달아. 달아. 그래서 편자. 적을 향해서 활을 쏴야겠죠? 네. 그러면 두 손을 다 놓고 쏴야 되겠죠? 네. 말 탈 때 안정적인 활 쏘기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발걸이 등자인데 두 가지 제갈과 편자는 서유럽이나 중근동 지역에서 개발이 됐어요. 그런데 등자는 지금 내몽골 지역과 요서 요동 지역, 고구려인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등자가 있다. 그림으로 가장 오래된 건 우용총의 수렵도 이런 모습이에요. 천고마비라는 그 사자성어 아세요? 네. 알죠. 하늘 높고 말이 살찌죠. 하늘이 높은데 왜 말이 살찌죠? 가을이 가을에 추수. 추수하면 떨어지는 게 네. 많잖아요. 쌀을 바다. 근데 저 기마 수렵인들이 농사를 짓나요? 아니요. 수렵이면 농사 안 짓죠. 아, 농사 안 짓죠. 말 타고 누굴 걸 뺐나요? 그렇죠. 어?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 중원 농경 문화 세계하고 저 위에 흉노족으로 상징되는 기마, 유목, 수렵 세력들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자, 우리 거들어 갑시다. 말 타고 약탈하러 농경민들이 아, 어머, 못 됐다. 약탈을 해서 되게 근데 이게 못 됐다는 그 내용은 약탈이죠. 역사적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. 원래는 교환하기로 했어요. 주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걸 또 안 지키고 물론 또 약탈도 많이 했죠. 어찌됐건 가을 농사가 다 결실이 이뤘을 때 하늘이 높아지면 아 우리가 한 해 열심히 지은 걸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? 말 탄 사람들. 네. 사납게나 말 살찔 거 조심. 아. 그런 얘기인데 맨날 당할 수만 없죠. 없죠. 네. 그러니까 도망가는 적을 향해서 농경민족이 수레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? 도망가면서 뒤를 돌았어요. 그래서 아까 그 파르티안 샷이 나온 거예요. 이렇게 거대한, 광대한 대륙을 누볐던 그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대륙 문화 코드의 원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